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용납 못할 음행죄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이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괴물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은 계모와 이렇게 음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픔, 노함.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겠죠. 2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만이란 뜻은 좀 왜 그리 태평합니까? 편안합니까?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슬퍼하고 이런 음행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4절에도 보면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으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을 징계합니다. 심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 그 사람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사탄에 내어준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징계한다는 그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어쨌든 음행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음행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가 잠언에 많은데 잠언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다. 그러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래서 음행은 꿀처럼 달콤하고 미끄러워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독약처럼 칼처럼 그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행이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음행죄로 넘어져 죽는 것이죠. 그 결국 그 발이 사지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고 음부로 나아가게 하느니라. 6장 잠언 6장에 보면은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은혜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자, 음행의 결과는 그 인생의 불행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소가 푸죽간, 도살장이죠.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화살이 그 간을 뚫기에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음행에 상하여 엎드러졌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래서 몸은 살아있지만 음행죄를 범한 사람의 영혼은 상해 있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잠언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농담이 아니죠. 이 다윗을 통해 보면은 음행죄가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한번 음행죄가 들어오면 그 음행죄를 손들어 다른 죄들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죄, 살인죄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는 재앙을 부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왕가에 또 그 다음에 그 나라 전체에 재앙이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에 내일 보겠습니다만 음행은 몸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성전인데 음행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음행죄를 엄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 불화나 이혼 또는 청소년 문제 또
사건 사고 같은 나쁜 일의 배후에 보면은 음행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의 죄를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각 개인이 해야 될 일인데 첫째 교회가 할 일은 9절. 9절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11절에는 다른 죄들의 목록도 말하고 있는데 음행죄를 포함하여 탐욕, 우상숭배, 남을 모함하는 것, 술취함, 약탈,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거죠. 약탈.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먹지 말아라. 13절에 보면 그런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굉장히 강경하죠. 네. 자, 그러나 실제로 이런 징계가 현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파 초기에는 교회 안에 징계가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며 현대 교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징계가 거의 없어졌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런 죄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네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 너는 그 사람과만 대면하여 권면해라. 당신 죄 짓지 마십시오 하고 그 사람과 대면해서 1대1로 대면해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권면해라. 자,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죄를 버리지 않거든 온 교회의 말에서 온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죄를 버리라고 권고해라. 그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그 사람을 출교해라.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로는 거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공개적으로 교회 석상에서 당신 음행죄 짓지 마십시오. 당신 사기죄 짓지 마십시오. 이런 징계가 교회 안에서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정신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용납하지 말고 교회가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고 첫 번째와 두 번째도 실제로 우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과 신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개인으로 대면해서 권고하는 것도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죠. 자,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서로 죄를 고하며 그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안에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이 이루어질 때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첩을 둔 죄, 누구 죄 재물을 토색하고 뺏어먹은 죄 이런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회개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나 혼자 그게 가장 좋죠. 나 혼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신령한 유월절을 지켜라. 신령한 유월절, 무교병을 막아라.
그래서 우리 구약에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는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꺼내와서 마당에서 불태우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반죽을 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신령한 유월절, 거룩한 무교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 그래서 누룩이란 사상과 문화를 말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문화죠. 그래서 풍조, 사상. 죄의,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풍조, 죄의 사상, 죄의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한 형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범해버린 죄도 있지요. 그러나 아직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죄의 습관, 죄의 문화, 죄의 사상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범한 죄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용서를 해버리지만 아직 죄를 범하지 않는 죄, 생각과 사상과 문화로 들어있는 죄는 끄집어내서 불을 태워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어린 양의 죽음에도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불태워지는 누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흐를 때에 그릇에 담아서 바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덮어버렸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계속 당하신 이유는 마치 그 누룩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마치 레이기에 재물이 불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내 속에 들어있는 죄의 사상, 내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화, 조금 있으면 죄로 나타나게 될 내 속의 죄의 습관을 소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을 이 죄의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계속 이 죄에 머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하루 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합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죄를 버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인 줄 알고 죄의 생각, 죄의 습관을 꺼내어 회개하고 버리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6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속담을 알지 못합니까? 예. 여기서 보면은 이 누룩이 무섭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전부 부패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유에다가 조금만 더러운 것 넣어놓고 이렇게 따뜻한 데다가 놔두고 그 다음날 보십시오. 우유가 완전히 끓어 부풀어 아주 먹을 수 없는 악한 것이 되죠. 죄의 생각 조금만 들어가도 사람은 악하게 부패에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섭다. 이미 범한 죄도 무섭지만 그것은 저주를 불러오지만 아직 생각으로 들어있는 것, 말로 들어있는 것, 내 문화로 들어오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고 누룩을 주의하고 거절하고 불태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새해 반족이 되기에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새 반죽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새 반죽이 나오고 두 번째 뒷부분에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새 반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새 반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새 반죽이 되었으면 되었지 또 새 반죽이 되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악한 생각도 합니다. 음란한 생각도 품습니다. 남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하늘의 상속자야 하고 법적인 신분을 먼저 주신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실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고 먼저 죄의 사함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속에 지은 죄도 있고 실제로는 내 속에 이 나쁜 문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반죽 이것은 변화받은 요즘 쓰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생각, 죄의 문화를 꺼내서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실제 하나님의 자녀 정말 실제로 거룩해진 경건한 사람을 말하고 뒤에 나온 세 번째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법적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죄의 생각 사상을 꺼내서 회개하고 버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첫째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정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것이 거룩한 떡, 누룩 없는 떡,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바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또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음행, 음란한 생각 없애려고 부지런히 일을 써보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탐욕, 내 속에 들어있는 시기 질투,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 내 힘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볼 때에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나한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셨군요. 나를 위하여 이런 고통을 당하셨군요. 나와 함께 내 속의 정욕과 악한 이 누룩을 불태워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군요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속의 악한 생각, 정욕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제목,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고 또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성숙해서 물론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지만 이제 죄의 근원인 생각과 사상까지도 깨끗하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 찬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아멘.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옛날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매일 이 계속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그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흘러 구원의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복음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 매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내가 묵상하고 내 입으로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겁니다. 어찌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죄를 이기는 진정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령한 자, 바로 복음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와 벌이 먹는 게 다릅니다. 네. 송충이와 누에가 먹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이제 옛날 세상 사람,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요.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듣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원받은 영혼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있는데요.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나서 하늘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